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볼모냐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 옥중서신으로 아름답고 또 매혹적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회 되었는지 또 그 주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의 계승자인지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제는 그들만의 또 그들에게만이라는 어떤 특별함이 없이 보편적 이스라엘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모든 도시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성령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이제 구약 성경의 한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 사실을 감옥 안에 갇힌 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랍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또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복음의 눈으로 이 서신서의 말씀을 묵상하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고 의미가 있다. 그게 놀랍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몇 장 안 되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기독교 교리 축소판처럼 이 말 저 말 늘어놓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안에 실제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리고 경이롭고 매혹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문제점만 보거나 또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허무함을 보거나 세월의 속절없음을 보거나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처럼 수인의 옷을 입은 그런 인간의 모습만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그 충만함을 또 그리 빛남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그를 옷 입듯이 그를 입고 또 주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덕을 우리도 같이 드러낼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설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옷을 입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신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신성하게 보인다거나 순결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픽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은 거룩합니다.
그것이 곡식이든 동물이든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비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룩한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쓰임받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지 못할 형편이 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정결케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일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정결한 자리로 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부담스럽다거나 멍해라거나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부정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의 종말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어둠 가운데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에덴 동편으로, 천사들의 화염검 저편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귀고 또 그의 영생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구별시키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지, 생명 아닌 것들은 정말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고, 그 중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낳은 자녀로 새로 입적된 자녀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신부된 교회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복의 역사는 길고 오래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는 내일 자세히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온전한 성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그렇게 짜여진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은 매번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반대는 무엇이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또 불신실하고 그리고 추악과 탐욕과 거짓과 더러움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옷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자신을 나타냅니다. 물론 제복이라든지 어떤 유니폼들은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그 이 반대되는 추악과 탐욕과 부끄러운 옷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독일의 오랜 전통 마을에 가면 예,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계층들 토요일 되면 전통적으로 예, 마을들을 쓸고 또 청소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일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 운명처럼 자기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의 죄와 또 상처와 아픔들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옷처럼, 옷이라면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옷들을 벗어버리라 말씀하는 거죠. 떼어내라. 그것은 우리에게서 죽은 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떼어내면 된다. 수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이제 파고들면 수술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항암치료를 해도 안 되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와 장기까지 다 죽이게 돼서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운명을 가진 것으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떼어낼 수 있다. 그냥 수술을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벗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이죠. 벗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나를 감추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옷입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옷 안에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예배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올 때 우리는 구별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예배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던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메모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좋은 콘서트에 가서 청중들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고 될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시장도 와 있고 시의원도 와 있고 어떤 선생님도 와 있고 그리고 비교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잔치마당에서 하나로 그들이 어우러질 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참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지으신 옷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의 매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리하라.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힘을 우리도 갖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선포해라. 평화가 있으라. 그리고 용서한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옷의 능력이 그 옷의 매직이 그 옷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항상 매듭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긴 옷이니까 다 띠가 있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온전하게 매는 띠 그 매듭을 지어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띠도 이 사랑도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또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자 그러면 벌써 절반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옷을 사면
옷은 파는 데서 오고 그 다음에 띠는 자기가 삽니까? 허리띠 말고요. 그러지 않죠. 거기서 딸려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딸려 있는 거죠. 옷의 띠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염치 없는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옷 주시고 띠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띠를 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랑은 억지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들어가면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염치 없이 묻어갈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뒤끝이 없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옷으로 입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서로 공치사를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품앗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병이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주고 주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이름이 드러날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서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느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두세 가지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두세 가지를 흘려보내는 게 인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샘물이 차오르면요 백이 차면은 일쯤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백도요 사실은 다 흘러 넘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지만 한 번에 다 본전을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 밑에서부터 계속 차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으면 한 가지씩 이렇게 두 가지씩 흘러가는 것인데 자기에게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닙니까? 주님께로 다 왔는데 마치 내가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편안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일들이 많고 계속 쌓여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꾸 자원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의결을 해가지고 예, 의결된 데서 이렇게 깎아가자 그러면요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자원 되게 좋아하나 봐. 예, 아주 울고내는 데 은사가 있어.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떼어내자고 얘기를 하고 위원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공동체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흘러넘치게 하고 흘러가게 하고 자꾸 자원하게 하면 쉽습니다. 쉬운 일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자원이 바닥나고 자꾸 창고만 보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그러면 못하게 되죠. 저도 푸고요. 이 사람도 푸고요. 이제 다 고갈됐어요. 자원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자원하는 은사들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역자는요 몇 사람에게 의존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푸고 푸고 푸다가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죠. 거미가 거미줄이 모자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상한 음식에 파리떼가 모자란 것을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남풍이 불고 따뜻한 햇빛과 그리고 비가 충분한데 어찌 꽃이 피지 않고 어찌 잔디가 푸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여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한숨 쉬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뭐가 부족하다,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같이 옷을 입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 주님의 표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은 기쁨으로, 순전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세상적인 말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은혜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언제나 가슴 뛰면서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집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들어가기 쉬운 집에 들어갈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당에서 피곤하고 빼앗긴 마음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순전하게 반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도하는 그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골로새의 어린 교회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한 요청입니까? 이제 어리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일입니다. 제가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니고 또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제가 얘기한 주제는 영광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뭔 지난한 과제가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여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 밖에 나갔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문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들, 그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발밑이 허전하고 갈 길은 멀지만 보장은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등불이 들려있고 열쇠가 들려있고 약속의 땅을 여는, 앞서 달리는 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모르면 정처 없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힘들다,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디아스포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와 행인된 그들, 거룩한 씨로 부음받은 사람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태광거소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 약자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의 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DNA를 가진 그런 전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액기스입니다. 우리에게 통한 것은 누구에게나 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는 누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명령형으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할 권리가 없는 거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누구는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요, 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상처 공동체가 되고 말 거예요. 분열되고 고집세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곤하고 지친 늙어버린 상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주의 교회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온몸으로 부인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냐고요? 세상은 그 이 세상이라는 말은 등식이 뭐냐면 어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바보죠. 인터뷰하면서 어렵지 않으세요? 바보 같은 인터뷰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지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 아멘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긍휼이 아니고요. 그게 제일 저르게가 아니란 말이죠. 어렵지요? 힘들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신앙상담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죠. 샬롬이 있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샬롬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숨을 불어주셨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애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려운 교회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는 헌법 총론과 같은 추상적인 얘기이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배달로 온 옷이 어떤 옷인지, 그래서 옷을 이렇게 포장을 풀어서 보니까 아, 이런 옷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매직이 가득한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으니까 그처럼 살 뿐만 아니라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그와 합당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 대표자이구나 하는 일이, 우리가 플랫폼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흘러가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너무 상투적이고 뻔해서 아주 지겨워 죽을 지경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말 새롭습니다.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물론 약간 기억력이 없어져서 묵상했던 말씀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통용될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 가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게 조회수 제일 많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그걸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뒤처져 있어서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의 그 어둡고 좁은 창살 안에서 묵상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줍니다. 우리들이 묵상한 말씀은 온 세상이 이미 함께 받고 나누고 있는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생하는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풍성히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스스로 멸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우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들,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옷들입니다.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마치 어제의 기억이 다 사라진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앞에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